안녕하세요. 돈 벌자 부동산 문중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그러다 보면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질 때는 이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좋은 꼬마 빌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뭐 외관을 보시면 굉장히 리모델링도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성수동 중에서도 이 신흥상권인 새촌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새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 뚝섬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곳이 새촌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면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지 면적은 약 33평 정도로 굉장히 좀 소형 필지에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 중공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400% 정도 적용을 받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신축을 했을 경우에도 굉장히 좀 높게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이 바로 중공업 지역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는데요. 사용 승인은 1994년도에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0년도에 이 대수선을 통한 외관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바로 매입을 해도 손볼 곳이 없을 만큼 비용적으로 굉장히 좀 절감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매매 가격은 지금 37억 원 정도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거래 사례를 보면 평당 1억 2,500 정도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평수 대비 37억 원이면 굉장히 좀 저렴하게 보통 시세보다 한 5, 6억 정도 싸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물건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특징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바닥 면적이 약 17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임차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평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라든지 그리고 스튜디오 그리고 구두 공방들이 입주를 했다가 지금 이제 건물 매매 때문에 지금 좀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스튜디오 그런 공방 그런 분들이 많이 선호할 수 있는 평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지금 새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공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지금 동그랗게 표시된 곳이 바로 새촌마을입니다.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곳이 중공업 지역인데요. 중공업 지역은 이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수동이 입지면에선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새촌마을 같은 경우도 중공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실제로 와서 보시게 되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지금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좀 특색 있는 상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추후에 신축했을 경우에 굉장히 좀 높은 건물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꼬마 빌딩으로 매입하셔서 임대를 놓으셔도 좋고 추후에 이제 좀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건물 옆에 또 30평대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매입하셔서 신축했을 경우에도 굉장히 좀 멋스러운 건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와 업무, 주거가 좀 직결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팝업 스토어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디올 성수라고 하죠. 크리스찬 디올이 지금 성수동에도 이렇게 멋지게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팝업 스토어를 열고 있습니다. 그 팝업 스토어를 연다라는 건 이 지역에서는 뭔가 제품을 판매하기보다는 이 거리가 지금 플랫폼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만큼 이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 디올 성수뿐만 아니라 지금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뭐 무신사 건물 그리고 한국에서 1호점이죠. 블루보틀 1호점이 지금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대림창고라든지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명소들이 위치한 곳이 바로 성수동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도 가격이 상승한 아파트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성수동입니다.
바로 트리마즈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서울숲 아크로포레스트, 그리고 지금 갤러리아 포레라고 하죠. 굉장히 좀 초고층에 수십억 원대를 호가하는 아파트들이 이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수동의 입지만 놓고 보더라도, 특히나 이런 아파트에 대한 가격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좀 입지면에서 굉장히 좀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수동은 굉장히 입지면에서 훌륭하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개발호재가 있습니다. 지금 삼표 시멘트 부지에 지금 56층 글로벌 업무지구가 이제 개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지금 세 개로 보여지는데, 뭐 한 개는 주거 기능을 하고 있고요. 한 개는 뭐 호텔, 그리고 하나는 업무 기능을 소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IT 업계, 그리고 벤처 기업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성수동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지도에 보이시는 저렇게 동그라미 표시된 곳이 바로 이 3표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 업무지구 위치인데요. 서울숲과 그 지금 굉장히 좀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새촌마을도 서울숲역을 이용할 만큼 굉장히 좀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자세히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화 주시면 현장 안내라든지 사전 답사도 무료로 다 해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동 신흥상권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새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뜰리에 길과 연무장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서울숲도 보이고요. 성수동 카페거리도 있습니다. 오피스타운도 위치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새촌마을 같은 경우는 연무장길, 아뜰리에 길, 그리고 성수동 카페거리, 이쪽은 지금 굉장히 좀 높은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팝업 스토어가 많이 열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일주일, 2주일에 수억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이곳에 팝업 스토어를 열고 있는 대기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성수동에 대한 가치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새촌마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은 임대료를 좀 못 견디는 이런 소형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도 이곳에 많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뭐 공방이라든지, 그리고 구두 가게, 그리고 예쁜 식당, 카페들이 지금 이 새촌마을을 많이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만큼 굉장히 위치적인 면에서 앞으로 발전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발 호재가 또 있는데요. 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다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는 다르게 성숙 전략 정비 구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만큼 뭔가 좀 이름이 좀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략 정비 구역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한강을 좀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강을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 아파트는 남향집이 굉장히 좀 좋다고 하죠. 근데 한강을 이제 영구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런 전략 정비 구역, 뭔가 이제 되게 있어 보이는데, 특히나 정말 이 지역의 지금 아파트들, 지금 트리마제, 갤러리아 포레, 서울숲 아크로 포레스트 같은 아파트들, 수십억 원대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4지구에 대한 개발을 발표했는데요. 77층으로 49억 원이나 지금 84제곱미터가 굉장히 좀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가격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 성수동에 대한 입지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성수 전략정비구역 개발 호재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 성수동은 이제 IT 산업이 굉장히 좀 발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많이들 지금 그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여기가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중공업 지역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수 IT 산업 유통개발 진흥 지구에 위치한 곳이 성수동이고, 이 새촌마을도 중공업 지역이고 용적률이 400%고, 그러면 뭐 불보듯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37억 원이면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좀 좋은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제 서울 유니콘 창업 허브가 있습니다. 서울숲 주차장 부지에 지금 건립될 내용인데요. 유니콘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업 가치가 1조 원 정도 되는 기업들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유니콘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세계적으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수동에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더 많이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 호재들도 많이 봤는데 이제 더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그 가격이 얼마인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가 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매매 가격부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지금 37억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의 대지 면적 20평대가 평당 1억 2,500에 판매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평수가 33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순 계산에서 33평에 1억 2,500을 곱해도 약 40억 초반 정도 나옵니다. 43억 정도.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매매 가격이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임대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아뜰리에 길이라든지 지금 연무장길 그런 데 있는 그 땅값당 가격도 약 2억 5천 됩니다. 2억 5천 정도 평당 2억 5천 시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평당 임대료가 지금 뭐 25만 원에서 30만 원 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저렴한 임대료를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단순하게 앞으로 기대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800만 원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가져갈 수 있고 앞으로 그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 월세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물을 살 때는 뭐 내 자본도 필요하고 대출도 중요하죠. 대출 예상 금액은 22억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수익률은 예상은 5% 정도 됩니다. 하지만 추후에 앞으로 더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굉장히 저렴한 14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건물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건물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더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전화 받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벌자 부동산이었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